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.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2021년 이 국무신당 김인경 선생님께서 봤을 때 아, 윗띠들은 진짜 승승장구하겠다, 대박나겠다 하는 탑3 셋띠만 한번 호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띠, 용띠, 원숭이띠. 왜냐면 올해 네. 이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그 네. 상승세가 내년까지 몇 년은 갑니다. 그게 그럼 내년 지나서도 좀 더 이어질 수 괜찮죠. 있다는 게 그럼 그 띠들 중에서 혹시 진짜 띠로 봤을 때는 요 세 개가 베스트인데 네. 혹시 나이도 콕 찍어 주실 수 있어요? 51살, 51. 그다음에 45살, 41살. 그러니까 개띠에 51살. 네. 그다음에 용띠에 45살. 네. 원숭이띠에 41살. 이 51 경수생 개띠 같은 경우에는 네. 이 금전의 문이 열리죠. 아이고. 금전의 문이 열리고 네, 네. 자 용띠 같은 경우에는 네. 내가 이게 그동안에 이루었던 계획했던 사업적인 거 네. 문서 쪽 네. 그쪽으로 움직이고 네. 자 원숭이 41살은 네. 이 승진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간부로 승진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쪽으로 움직일 거예요. 문서의 운은 좀 약해요 사실 41살 원숭이 띠는 그러면은 이 새띠분들 네.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괜찮아요. 용기 잃지 말고 네. 나중에 개띠, 용띠, 원숭이띠 가지신 분도 잘 되시면 저한테 축하 메시지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라고. 아, 전화라도 한 통 꼭 하시라고. 아예 그럼요.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. 네, 선생님 덕분에 네.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세 분은 호명해 주셨는데 네. 이 아홉띠들은 채택이 안 됐잖아요. 네. 그죠? 나머지 아홉띠 분들에게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. 너무 잔인했나 내가. 그래 어쨌든 호명 받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삼재도 뭐 네.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고 네. 아홉시도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네. 아까 말씀드렸잖아 팔자는 바꿔가라고 네. 내가 나쁜 거일수록 네. 가볍게 기운 바꿔가면서 팔자를 바꾸시면 돼. 저는 그거 제일 강조하고 싶어 사실. 자 그럼 2021년도 네. 다가오는 2021년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파이팅.